왜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하고,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느냐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. 우리 과학자들 사이에.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. 이 텔로메어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, 그게 뭐냐면, 여러분 염색체 배웠잖아요. 그렇죠? 그 염색체의 양쪽 끄트머리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거기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.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, 자, 여기 이제, 텔로메어. 근데 여기 염색체죠. 그 양쪽 끝에 이런 특별한 부분이 붙어 있어. 그런데, 이쪽. 여기 이제 이 회색 부분은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자꾸 이 끄트머리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는 보면 이 초록색 텔로미어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은 수명이 아주 짧은 거예요. 자,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암세포들은 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서 세포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죠? 그럼 암이 저절로 나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 암세포들은 아니, 텔로메어가 안 짧아지는 거야. 그래서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키워보면, 배양을 해보면 한없이 살아있어요. 정상세포는 텔로메어가 다 떨어지고 나면 저절로 죽어버려요. 근데 암세포는 안 죽어. 왜 안 죽느냐 하고 보니까 이 암세포들은 텔로메어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 새 텔로메어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텔로메어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. 여러분. 근데 그 새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드냐 하고 보니까 여기 노란색 물질이 있어. 요게 새 텔로메어, 새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.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고 하면, 생년월일이 같아. 그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이제 50살이 됐어. 그러면 텔로메어 길이가 같아야 돼요? 안 같아야 돼요? 같아야 돼. 아, 근데 이게 안 같은 거야.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, 그래서 같은 날 50살이 됐는데, 염색체를 꺼내서 보면, 한 사람은 텔로메어가 길고, 많이 남아있고, 한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남았어. 그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은, 58세? 60세? 되면 죽고, 근데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70세, 80세 사람. 그 참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,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해서, 태어날 때는 같은 길이의 텔로메어가 있어. 근데 어떤 사람은 텔로메어가 어떻게?
더 빨리 떨어져 나가서 50세가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고,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가 50살이 돼도 많이 남아있다. 그, 뭐 때문에 그럴까요? 뭐 때문에? 자, 그러면 텔로미어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? 그, 암세포들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떨어져 나가면 또 새 텔로미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붙인 사람이야. 그래서 과학자들이, 정상적인 사람도, 새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가 있겠구나. 암세포들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.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새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? 이 노란색 물질이 있어야 돼.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부릅니다. 텔로메라제라고 부르는데, 이 노란색 물질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은 텔로미어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갖다 붙여주면 떨어져 나가더라도 텔로메어가 없어질 때까지 기간이 뭐예요? 길겠죠. 그게 장수하는 거야, 보니까. 자, 그러면 장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여기 보니까. 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에요. 노란색 물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초록색 물질도 많이 만들어내서 떨어져도 갖다 붙이니까 장수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의 세포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.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수해요?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, 켜져서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야. 그럼 어떤 사람이 단명하는 사람이요?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? 꺼져버린 사람. 결국은 장수의 문제도 유전자가 켜졌냐, 꺼졌냐에 달려있다.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유전자가 켜졌냐, 꺼졌냐는 뭐가 결정해? 에? 그렇죠. 내가 생명을 받느냐, 생명을 거부하느냐. 결국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느냐.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,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고, 미워하기로 선택하고, 화내기로 선택하고, 그 나의 결국은 뭐예요? 선택이 나를 장수하게 하거나 단명하게 한다, 이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, 모든 것이 다 뭐예요? 결국은 나의 선택인데, 그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? 결국, 내가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,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인데,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내가 가겠느냐, 조건적으로 가겠느냐, 이 말이죠.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, 사람이 까칠해져요. 그렇죠. 맨날 따져.
그렇죠. 어떤 사람이 안 따질 거예요?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죠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되려면, 내가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, 결국은 내 속에 뭐가 많아야 돼? 성령이 많아야 되지. 그렇게 되죠. 그러면 성령은 무엇으로부터 받아요?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.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으면,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따질 일이 생겨도 용서하고, 이해하고, 포용하고, 넘어가주고,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. 기다릴 수 있는 사람. 자, 그러면, 자, 근데 이제 영적인 그 힘을 받는 것. 결국,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.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, 내 마음속에 담아둘 때,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, 감동받은 힘 나요, 안 나요? 그렇죠. 그래서 감동을 받은 힘이다. 자, 이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, 이제 재밌는 얘기는, 이 노란색 물질, 이 텔로메어를 새롭게 생산해내는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. 그래서 피를 빼서 이 사람이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측정할 수 있게 됐어. 참 현대의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과학자들은 영적 에너지에는 별로 취미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가를 알아보려고 운동하고 이 노란색 물질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착실히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아가지고 다 노란색 물질을 측정을 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. 다 이게 상당히 낮아요, 수치가.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50명은 운동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또 한쪽 50명은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줘서 운동을 시켰어.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. 그래가지고, 두 달 후에 다시 보자. 그래서 두 달 후에 피를 뽑아보니까,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노란색 물질이 옛날 수치 그대로. 그런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보니까, 노란색 물질이 피 속에 뭐요? 훨씬 더 높아졌어. 역시, 그 운동도, 육체적인 운동도, 텔로메어를 더 많이 생산시키고 장수시키는 그 요소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중요해요. 여러분,
그러니까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무슨 운동이게? 예? 예. 자연의 아름다움을 요즘은 저도 요즘은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좋아. 그렇죠. 이제 그 운동도 이 진선미가 함께 할 때 그게 그러면 유전자가 더 잘 켜지겠죠. 그렇죠. 그냥 기계 위에서 요즘 도시 다 헬스에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사는 그 아름다움과 함께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유전자가 훨씬 잘 켜져.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었어요. 자, 근데 여러분, 꽃을 보면서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서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의 그 구름 설악산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안 켜질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운동은 마음의 운동이에요. 여러분,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데, 미워하는 거는 쉬워요, 안 쉬워요? 미워하는 거는 뭐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미워죠. 내가 미워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? 미워해 볼까 지금부터. 근데 여자들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안 미워해도 되는데 미워할까? 그래가지고 딱 미워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작전상 미워하더라고. 그런데 사실 미운 짓 할 때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자동적이야. 전혀 우리가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. 왜 그래요?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. 그게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. 근데, 그러니까,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할 때, 미워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자동적이고 반사적이고 그래. 그러면 마음의 운동이란 것은 뭘까요?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을 때, 미운 말을 했을 때, 안 미워하려면 무지무지 힘들어. 그렇죠? 그 운동이라는 것은 뭐 쓰는 거예요? 힘 쓰는 거예요. 힘 쓰는 것이 운동이야.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 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육체적으로도 힘써서 육체적인 운동도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운동이 무슨 운동? 마음의 운동이야.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그냥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너무 힘 안 들어. 자연스러워. 그러나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그 두려움을 거부하고, 그렇죠? 거부하는 데는 힘이 들어. 그 힘이 들 때는 힘이 필요해요. 그래서 미움을 거부하고, 분노를 거부하고, 두려움을 거부하고,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그 거부할 때는 힘이 들어.
그 힘이 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운동은 결국 뭐 드는 거 하는 거요? 힘드는 거 하는 게 운동이에요. 육체적으로 힘드는 것들을 하는 것도 운동이요. 정신적으로, 마음적으로 힘드는 것을 하는 것도 운동이야. 그런데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힘들 때 뭐예요? 힘드는 거 할 때 노란색 물질이 뭐예요?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동을 할 때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되고 또 어떻게 해요? 이 유전자,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? 힘이 필요하잖아요. 무슨 힘? 사랑의 힘. 어떤 사랑의 힘? 무조건적 사랑의 힘. 즉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. 생명력, 정신력, 다 힘이 필요해. 그 힘을, 그래서 우리는 건강식을 해서 육체적인 힘도 낼 수 있어야 되지만은 특히 영적인 힘을 받아서 그렇죠.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자꾸 절망감이 찾아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 부르신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대 참 많이 불렀습니다. 얼마나 이 사단이 모든 일을 악화시키는지. 우리 애들 뭐 가정 막 어머니 막 이 모든 문제 다 심각한 이제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그게 뭐예요?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워. 그러면 내 유전자 어떻게 돼요? 탁 꺼져버려. 그러면 노란색 물질도 일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확 꺼져버리겠죠. 그때마다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우리 말한 뉴스타트 센터에서 그 센터의 땅이 굉장히 넓어요. 넓은데 그 이제 선한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서 저는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. 가서 이제 그 시편 그 시편을 아주 큰 소리로 읽어요. 예, 이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 앞으로 이거 큰일이네. 이거 어떻게 될까? 이럴 때는 그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도해도 안 좋아지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하나님한테 한탄도 퍼부어요.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거?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뭐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.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기도를 듣는 거야, 안 듣는 겁니까? 하나님한테 그래도 될까, 안 될까? 됩니다. 돼요. 그렇죠. 하나님은, 그래. 상구야 힘들지. 미안하다. 근데 나도 네가 시킨 대로만은 할 수가 없다. 왜? 네 마음대로 하려고 네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안 들어주는데 어떡하냐. 그렇잖아요. 애들이 안 들어주면 그럼 어떡해. 그래서 기도를 한 거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기가 쉬운 것은 뭐예요? 아니에요. 그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
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받아줄 때까지 하나님도 오래 참고 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참 퍼붓고 나면 속이 시원해.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. 그러면 알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. 네. 그러면 와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? 막 켜져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. 네.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시지 말고 바로 이 힘든 것이 나를 장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시겠죠?